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1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목적의 접법성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 가냐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유효요건 해가지고 목적의 확정성, 두 번째 목적의 가능성, 세 번째 목적의 뭐죠? 접법성이죠. 다시 말하면 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해서 법을 좀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요. 자, 32페이지 보시면 강행법구 강행규정이 나오거든요. 일단 법을 우리가 임의법규 임의규정과 강행법규 강행규정으로 일단 나누게 되고요. 요 강행법규가 효력법규 효력규정,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임의법규라는 것은 강행성이 없다는 얘기니까 지키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의법규인 경우에는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인 거냐면 유효인 거죠.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할 때 그 법은 무엇만을 말하게 되냐면 강행법규를 의미하겠죠. 이제 32페이지 보시면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해가지고 기억,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만약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강행법규가 되겠죠. 기억미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민법상 강행규정이 속하는 예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잖아요. 일단 기억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니은 벌을 신경 써야 되겠죠.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 그래서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디귿번 경제적 약자 보호 규정이죠.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같은 약자 보호 규정도 강행 규정이고, 리을번은 친족 상속법이니까 결국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민법 규정 중에서 결국은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과 그 다음에 약자 보호 규정 이런 것들이 강행법규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것이 강행법규인지 아닌지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해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강행법규 유형해가지고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나온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효력규정이든 단속규정이든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위반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의 경우에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다면 처벌은 따르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중요한 키가 되는데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 물권법규정과 약자보호규정 같은 강행법규는 다 뭐냐면 효력규정인 거죠.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강행법규에서 민법에서는 단속규정이 없고 효력규정밖에 없으니까 민법상 강행법규라고 할 때는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게 되고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규정이 아니라 맞는 규정이 되겠죠. 교재 보시면 A, B, C, D, E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우리는 그냥 민법상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단속규정이 나오잖아요. 자, 이건 민법이 없어요. 민법이 없으니까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보게 되는데 다른 법을 보게 될 때도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A, B, C, D, E, F가 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B.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 33페이지입니다. C. 주택법이죠.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의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요 B와 C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자, 이런 얘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또 팔았거든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FM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병한테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벌여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를 우리가 중간생략등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떠보게 되면 갑과 병이 나오고 을이 빠져있죠. 이걸 우리가 중간생략등기라고 하고 이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등기의 특별조치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다면 처벌한다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만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 따라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한 이 을에 대해서 처벌은 하지만 병의 소유권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으니까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역이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에게 팔은 거죠. 근데 이 지역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매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전매 또다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을은 하지 말라는 전매 행위를 했으니까 을은 뭘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매 행위 자체가 만약에 강행법규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나쁜 놈은 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전매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매 행위란 사람은 을인데 웃돈 주고 프리미엄 주고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을은 처벌하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다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요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뭐인 거죠? 단속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B와 C만 기억하면 되는 거. 자, 넘겨보시면 탈법행위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법을 위반할 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학자분들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낮으니까 크지 않으니까 좀 효력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또는 처벌을 완화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법원은 대법원은 우리 법원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우회적이든 뭐 따지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그 법 자체가 효력 규정이면 무효고 단속 규정이면 처벌하되 유효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탈법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법을 위반했더라도 만약에 그 위반한 법이 효력 규정이라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에 관한 유효권으로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자, 법조문이 나오는데 일단 103조를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거 우리가 줄여서 사회질서니까,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얘기니까 줄여서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다라고 백성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서설 나와 있고 우측에 의의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법 103조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판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35페이지 하단에 민법 103조와 관련의 구체적 유형화 해가지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렇죠? 넘겨보시면 이중용이 좀 이따 보고 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의관념 반하는 행위가 쭉 나오죠. 판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오시면 인륜에 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39페이지 오시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용적 행위,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40페이지까지 판례가 쭉 뭐 있습니까? 나열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를 깨알같이 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분류 방법을 좀 채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재 나와 있는 것은 학자분들이 취하고 있는 분류 방법이고요. 문제 풀 때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분류 방법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나서 교재 나와 있는 판례는 제가 정리된 것을 가지고 아 이래서 이것이 반사회적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이냐서 첫째,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쁜 짓을 말합니다. 뭐 교재 나와 있는 뭐 정의관념에 반한다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뭐냐면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뭐 도박이다, 뭐 매춘이다,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첩을 들이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나쁜 짓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행위는 뭐죠? 반사회적인 것은 그것으로서 무효인 거죠. 근데 이거는 따로 공부할 것이 아닌 것이 그냥 쭉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가 문제인데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다. 나쁜 짓이 아닌데 그것을 뭐 하게 되면요?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증여계약인 거죠. 그러면 1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돌이를 살해하면 그러면 뭐가 반사회적인 것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조건만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라는 것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럼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력을 받고 정당하게 증언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됐기 때문에 이것도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죠. 만약에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 자체는 따질 필요 없이 뭐인 거죠? 반사회적인데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뭐 100만을 받기로 했다, 1억을 받기로 했다. 뭐가 결합이 되면요? 금전적 대가 결부되면 이것도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바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동기가 만약에 도박할 목적으로, 도박할 동기로 1억을 빌렸을 때는 어떨 것인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 동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춘업을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떨 것인가?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범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교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니을이 있어요. 니을. 여긴 우리 판례에 의해서 유용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니을 번 읽어볼게요. 35페이지 니을 번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질서 행위. A.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분서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서 첫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의 목적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나쁜 짓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B.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죠? 나쁜 짓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계속 보시면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 또는 금전적 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강제하거나 조건이 반사회적이거나 금전적 대가 결부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지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거 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좀 기억하자고.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할 자유, 이혼할 자유, 동거할 자유 같은 이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요.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계약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혼인, 약혼, 이혼, 이혼도 마찬가지면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10억을 증여했어요.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게. 다만 혹시라도 이혼하면 요 돈 돌려줘야 돼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든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내가 10억을 날린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거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혼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인 거죠. 최근에 드라마에서 뭐죠? 우영우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결혼하면은 뭐 땅을 주겠다, 할아버지가 약속했다는 거죠. 그것도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불편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50억짜리 땅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결혼할 자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게 돼요? 제한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간 본성의 발현,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이 부과됐어요. 세금이 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뭐 탈세나 이런 세법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처벌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 부가가치세든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등록세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자체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죄 자금을 모았어요. 비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런 범죄 자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는 행위, 은닉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런 취지인 겁니다. 100억대의 범죄 자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100억의 범죄 자금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뭐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기 행위죠. 투기 행위 자체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투기 행위는 인간 본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땅을 사면서 이 땅은 떨어지면 좋겠다 가격에, 아파트를 사면서 이 가격이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르기를 바라면 사는 것이 인간이면 당연히 생각하는 인간 본성인 것이고요. 많이 올렸더니 투기예요. 뭐 투기라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굉장히 많고 읽어보시면 어렵게 느껴지는 처음에 공부하시면 일단 제가 유용화해 드린 것을 기억해 두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어떻게 해요? 아 여기에 이렇게 껴맞히는 거. 아 이게 이 부분이어서 반사회적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추가로 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 부동산의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